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보안 문제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어떤 업데이트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진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개월 만인가요? 네,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이미 시청자분들께 잊혀주셨을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록미디어에서 보조개를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김진배 기자라고. 네, 보조개와 꿀피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배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의 큰 틀의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투자의 규제로 잘 알려진 김진배 기자.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아, 네. 가장 큰 목적은 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네.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네. 건지 작업 증명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작업 증명이라고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굴을 하는데 장비가 되잖아요. 손으로 네. 할 수는 네. 없으니까요. 이더리움 채굴은 뭐 GPU, 그러니까 컴퓨터로 네. 채굴을 하게 되는데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그 장비를 얼마나 많이 쓰냐, 좋은 장비를 쓰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작업량의 차이가 나기 네. 때문에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빨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장비빨이죠. 포크레인과 맨손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은 많이 채굴하고, 없는 사람은 삽질하고. 삽질하고. 네, 네. 네 그런 거군요. 네. 뭔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 격차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장비를 고가를 쓰고 많이 쓰다 보면 전기세 문제도 네.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분 증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많이 넣어놓으면은 이자를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받겠죠. 우리가 코인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뭐 장비빨도 있겠지만 돈빨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지분이 많으면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업 증명에 비해서는 유지비나 전송 속도가 좀 빠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네 가지 미션이 다섯 가지의 제안서로 나타난다는 건 아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걸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네, 앞에 제가 했던 멘트. 네, EIP 145, 1052, 1014, 1283, 1234.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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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P라는 거는 한국식으로는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이렇게 읽고요. 영어식으로는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이렇게 읽어요. 즉 이더리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의 약자인데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직접 제안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합의를 이루면 승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이더리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혹시 EVM이라는 거 들으셨나요? 그렇죠. 네. EVM은 네. 사람의 뇌라고 볼 수 있을 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네. 어떤 언어가 말을 하는 걸 생각을 그렇죠. 하고 표현을 하려면 네. 말이 필요하듯이 근데 이런 뇌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그 언어, 네. 이더리움 코드, 네, 바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네 가지 목표를 쉽게 지금부터 풀어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EIP145하고 EIP1283은 거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좀 기니까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더리움 거래에 드는 가스 비용이 있어요. 가스 비용 하면 뭐가 네. 연상되시나요? 가스 비용? 네. 뭔가 뭐 아무래도 뭐 수송 그쵸. 이런 네. 생각이 나겠죠. 네. 근데 이게 스마트 계약 시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이거는 145 같은 경우는 가스 비용을 91% 정도 절감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하고요. 1283도 SS 스토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저장 비용의 절감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과정이 바로 하드포크가 연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안회사 체인 시큐리티에 따르면은 이 기능이 추가되면 해커들이 네트워크에 재진입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업그레이드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스탑을 시킨 거죠. 일단 뭐 거래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래 시간을 빠르게 하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뭐 사람을 볼 때 다 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것도 코드를 다 보기보다 해시값만 보자. 네, 뭐 거래가 한두 건이면은 네. 뭐 쉽게 그쵸. 다 봐도 한두 명이면 쟤 누구야 쟤 누구야 네. 할 수 있지만 네. 여러 명이면은 딱 민증만 딱딱딱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맞아요. 큰 거래일 동안 해시값만 딱 봐서 구분을 하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가 인종이 다르면 얼굴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확인하려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뽑아서 네, 보는 맞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EIP 105이고요. 세 번째는 EIP 1014 거래 과정을 단순화하자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애슐리 가보셨나요? 가끔 가죠. 가끔. 맛있는 게 많아요. 네, 네, 우리가 애슐리 가면은 29,900원 예를 들어 내면은 네. 가서 몇 접시를 먹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먹죠. 뭐 체크 많이 드시고 적게 네. 먹고. 근데 일단은 만약에 뭐 애슐리 같은 데 가서 코너별로 우리가 돈을 내면 너무 막 복잡하고 번잡스러우니까 맞아요.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올 때만 확인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인데 이걸 오프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래 기록을 안 하는 그 부분만. 그래서 입장과 퇴장만 신경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서로 비슷한 맞아요.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뭐 거래 시간을 줄이고 과정을 좀 생략하고 뭐 이런 고비용 저효율 그쵸. 저비용 고효율이죠. 가성비 가성비 네 가성비를 좀 따지자 그쵸.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뭐 서울 잡고 살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서울이요? 시간을 절약하니까 그렇죠.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 번 시간에 일을 막 더 할 수 있잖아요. 잠이라도 잘 수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가성비를 따진다든지 결국 시간이 돈인 시대라서 시간을 줄이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건 너무나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랑 세 번째까지는 비슷한데 네 번째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번째가 좀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을 했을 때 그 네. 보상량을 줄이는 그런 맞아요. 게 네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과정을 한번 해드릴 텐데 어부라고 한번 저희가 어부예요. 가정을 해보면은 저희가 원래 세 마리씩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는 어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두 마리밖에 못 잡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또 뭔지 진배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사실 가격 상승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유도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거네요? 그렇죠. 가장 네.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난이도를 네. 높이면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서서히 낮춰서 충격도를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굴 난이도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채굴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 말로 네. 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채굴 중심에서 조금 지분 증명 중심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채굴을 어렵게 하는 거고 그 와중에 갑자기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주는 거를 조금 줄이고 공급을 조금 점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바꾸려는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짚어보니까 좋아지는 거네요. 좋아지는 네.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업그레이드니까요. 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니까. 그럼 지금까지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저희가 연기는 됐지만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